버프마스 되세요. 버프마스. 1년 만에 돌아온 버프마스 동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의 필수 시스템 중 하나인 코칭 패널에 대해 올라왔습니다. 코칭 패널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패널에서 자신의 유닛을 원하는 타입과 능력치에 맞게 성장해 나가는 육성 시스템입니다. 본 코칭 패널은 코칭 포인트 CP를 소모함으로써 패널을 이동하여 유닛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CP가 없을 경우 주위를 소모해서 이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패널에 놓여져 있는 능력치는 다양한데 티켓 아이템이라든지 특정 미션을 통해 우정도를 얻는다든지 아님 통상적인 보컬, 댄스, 비주얼 스테이터스가 존재합니다. 패널의 경우는 한번 선택하면 뒤로 못 돌아가며 이전 길에 있던 다른 패널 쪽으로도 역시 이동하지 못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패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코칭 패널 중 스테이터스 수치 말고 원그래프로 900이라고 적힌 또 다른 스테이터스는 코칭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어필 값으로 패널로 얻을 수 있는 보컬, 댄스, 비주얼 수치의 한계치입니다. 얻을 수 있는 수치는 전부 통합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900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유닛으로 평생 내 아이돌들을 한계 돌파할 경우 최대 얻을 수 있는 스테이터스 수치가 36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퍼포마스에는 드레스 코디 시스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코칭 패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널 곳곳에 선물 박스가 보이시죠? 그 안에 코디 아이템이 들어있기도 하며 라이브를 통해서도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계 돌파를 5회할 경우 그 아이돌의 고유 코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치는 따로 부과되는 것으로는 안 보이며 그저 꾸미기 용도로 보이네요. 이렇게 여섯 번째 영상은 게임의 중요 기능인 코칭 패널과 부록으로 코디 아이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코칭 시스템으로 자신만의 능력치를 구성해서 고득점을 낸다. 기존 퍼즐 게임 피지컬에 아이마스 장르의 프로듀스를 더한 재미있는 기능처럼 보입니다. 다음 퍼포마스 공식 영상은 두 가지. 하나는 1월 24일 19시부터 5브랜드의 대표들이 나와서 대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퍼포마스 홍보대사 멤버들과 각 브랜드의 대표 한 명씩 각 브랜드로 나눠져서 펼쳐지는 작은 e스포츠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는 미네다 마요씨와 타카츠카 토모이토씨가 등장하는 일곱 번째 영상. 새로운 정보가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세요.